식당의 비프 스튜가 아주 일품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우와, 맛있다. 영양 보충 좀 해야겠어요. 세계대회에 나가 우승하려면 일단 튼튼한 체력이 뒷받침돼야 하잖아요. 그거 다 먹고 내 게살 크림 크로켓도 먹어요. 응? 피망하고 토마토랑 브로콜리는 왜 따로 골라놨어요? 안 먹어요. 이 좋은 걸 왜 안 먹어요? 아, 보기도 싫어요. 엄마야? 로이드 형. 이만우? 왜 그러는데요? 똑똑히 들어라. 음식을 가려먹는 버그파이터는 절대로 세계대회에서 우승할 수 없어. 건강이 제일이야. 이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답니다. 아이, 거짓말. 나 거짓말 같은 거 안 해요. 응.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이런 눈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세계 버그파이터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마음 깊이 새기면서 들으세요. 네. 전설, 그 첫 번째 이야기. 1943년에 열렸던 제10회 세계 버그 선수권 대회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구소련 출신의 위대한 버그파이터 툰드라스키였습니다. 툰드라스키는 버터를 너무 싫어했어요. 세계대회 결승전 당일날 아침 식사 때. 난 버터를 싫어한다고 말했을 텐데. 식사를 다 마친 다음 결승 경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자두자. 그대로 영원히 잠들어버렸고 결국 전설의 버그가 되었답니다. 뭐 정말이에요? 이런 눈으로 거짓말을. 믿을게요. 전설 그 두 번째 이야기. 아직 안 끝났어요? 네, 더 있어요. 1964년에 열렸던 제10회 세계 버그 선수권 대회에서 틀림없이 우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인도의 신비주의 버그 파이터 다라달라는 세상에서 시금치를 제일 싫어했어요. 결승전에서 만난 상대 선수는 시금치를 몸에 붙이고 나오는 특이한 작전을 썼죠. 비겁하게 일해도 되는 거야? 시금치 싫어. 시금치 싫어. 시금치가 싫어. 시금치 싫다고. 싫단 말이야. 달라달라 신경. 그런 걸로 전설이 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로이드 형, 얘기를 너무 심하게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이런 눈으로 거짓말을. 세 번째 전설은 뭐예요? 1985년에 열린 제25회 세계 버그선수권 대회는 아르헨티나의 천재 파이터인 부에노스의 동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답니다. 그런데 부에노스는 감자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해 세계대회는 독일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마침 독일에서는 주식인 감자가 그 어느 때보다 풍작이어서 나라 전체가 감자로 넘쳐날 정도였대요. 경기를 위해 아르헨티나에서 독일로 온 부에노스는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감자 투성이인 나라에는 발도 디디기 싫어. 이것이 바로 세계 버그 파이터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3대 전설이에요. 내가 피망, 토마토, 브로콜리를 안 먹는 거랑 그 전설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상관이 많죠? 어떡해요? 원우야, 사실 난 올해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원우가 꼭 우승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나도 뭐 우승하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는 편식하는 습관부터 고쳐야 돼요. 미신 같은 전설을 어떻게 믿어요? 미신 같기 때문에 전설이 된 게 아니겠어요?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라고요. 그
그만 좀 해주세요. 세계 대회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다고요. 지금은 로이드 형이 하는 말에 휩쓸려 다닐 여유가 없어요. 이러면서 막 화를 내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혼자 그냥 휙 가버리더라고요. 원우가 화내는 기분을 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전설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로이드 형은 원우에게 비망 토마토 브로콜리를 먹이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음식이든 골고루 잘먹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세계대회에서 당당히 우승할 수 있습니다. 왜 화를 내고 그래요?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원우가 우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뜻이라고요. 그럼 원우가 피망, 토마토, 브로콜리를 안 먹는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딱 좋은 방법이 있죠. 네? 내 친구 중 하나가 시골에서 농장을 하는데요. 그 농장에서는 채소버거를 기르고 있답니다. 채소버그? 그런 걸 길러서 무엇에 쓰려는 건데요? 채소를 먹기 싫어하는 전국 어린이들의 편식 습관을 어떻게 해서든 고쳐보자는 거죠.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채소버그를 가지고 놀게 해서 일단은 채소와 친해지도록 만들자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은 채소를 싫어하는 버릇이 고쳐져요? 편식 습관을 고친 아이들이 많아요. 엄마, 이젠 아스파라거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 아스파라거스는 익혀서 먹어야 돼. 먹을래요. 그러다 배탈 난다니까. 원우가 피망, 토마토, 브로콜리를 안 먹는 버릇을 고칠 방법은 그 채소 먹으라는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디서 살 수 있는데요? 전화 주문. 네, 여보세요? 네, 네. 잠깐만요. 피망 버그 하나, 토마토 버그 하나, 브로콜리 버그 하나요? 곧 보내드릴게요. 주문하신 상품 도착했어요. 빨리 오네요. 그래서 더 잘 팔린다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어떻게 원우를 설득하냐인데... 채소버거? 네가 비망 토마토 브로콜리를 안 먹는 버릇을 고쳐보자는 거지. 로이드 형이 너무 집요하다는 건 나도 인정해.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로이드 형한테 신세진 것도 있고 하니까. 하긴 그래. 이번엔 그냥 로이드 형이 시키는 대로 해줘. 그러지 뭐. 임원우, 이 피망버거로 피망을 안 먹는 원우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겠어요. 그게 무슨 피망버거예요. 그냥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잖아요. 그런 시시한 장난감이랑 싸워야 하는 레드비틀이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뭐 규칙은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대결 시작. 지금이 기회다! 아! 레드비틀이 밀리고 있잖아! 가라! 이럴 수가! 전날 레드비틀이 우습게 졌잖아! 피망버그의 승리! 믿을 수가 없어. 임원우, 너는 방금 전 대결에서 피망을 무시하고 경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방심해서 그런 거지 실력이 약해서 진 게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해봐요. 이번엔 확실히 이길 수 있어요. 다음 대결 상대는 형진의 토마토 버거. 형진, 이번엔 안 봐줄 테니까 각오해라. 있는 힘을 다해 싸울 거라고. 대결 시작! 출전!
출동! 내 실력이 어떤지 똑똑히 보라고! 토마토 같은 건! 토마토 같은 건! 토마토 같은 건! 토마토 같은 건 딱 출색이라고! 공격을 피해 토마토 버그! 이만우? 토마토가 싫다는 생각만으로 싸우니까 힘이 너무 들어가서 침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는 나도 다 안다고요. 브로콜리 버그가 남았는데 어떻게 할래? 물론 계속하는 건지 뭘 물어! 무서워. 원우야,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싸우면 혈압 오르잖아. 시끄러워! 난 그냥 네 건강이 걱정돼서 한 말이었는데. 왜 그런 눈으로 봐? 한심해서 못 참겠다는 듯한 눈빛으로 보고 있잖아. 내가 뭘 어쩔게. 시침이 떼지 마. 속으로는 날 비웃고 있는 거 다 알아. 찌, 마음대로 생각해. 마치 브로콜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잖아. 왜 그래, 원우야? 임원우? 로이드 형,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음식을 가려먹는 파이터는 세계 버그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할 수 없다는 전설이 사실이라는 증거군요. 제 말이 맞는 거죠? 그렇죠? 로이드 형, 뭐라고 대답 좀 해주세요. 방금 전에 원우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로이드 형, 이제부터는 피망, 토마토, 브로콜리 가리지 않고 먹을게요. 편식하는 방안 꼭 고칠게요. 지금이라도 마음 잡았으니 됐어요. 용기를 내, 사나이답게. 귀신이라도 나타났어요? 뭘 그렇게 무서워해요? 피망, 토마토, 브로콜리가 원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원우가 피망, 토마토, 브로콜리를 먹는 거라고요. 로이드 형은 말을 참 재밌게 하시네요. 그런가요? 생각하지는 웃긴 거 있죠? 저렇게 썰렁한 말장난을 재밌어하는 사람은 형진이랑 로이드 형밖에 없을 거다. 원우야, 먹을 수 있겠어? 한번 해볼게. 비만. 익히지 않은 거라서 못 먹겠나 봐요.
맛있게 요리하면 어떨까요? 아, 맞다! 어? 우리 아빠는 입맛이 없을 때 이렇게 하셔. 에헤이. 통 입맛이 없네. 이럴 땐 방법이 있지. 갈아먹자. 만두, 볶음밥, 고추 잡채를 한꺼번에 갈아마신다고요? 바로 그거예요. 됐다. 원우야, 비망 토마토 브로콜리를 주스로 만들어서 마셔볼래? 그래, 마시는 편이 낫겠지? 뭐? 로이드 형, 빅성이 있어요? 아, 다 됐다. 자, 어서 마셔, 원우야. 이제 알겠다. 아직 배가 안 고파서 그러는구나. 레스토랑에서 비프스트랑 게살 크로켓 먹었지. 편의점에 들려서 컵라면 하나 사 먹었지. 그래, 맞아. 배고파지게 만드는 데에는 이 방법이 제일이지. 어? 너라면 세계 버그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을 거야.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우승을 향해서 아차! 으아! 아! 잘한다! 배에 힘 꽉 주고 소리 질러! 그렇게 하면 금방 배가 고파져서 입맛이 돌아온다고 우리 아빠가 그러셨어! 으아! 이런 이상한 주스는 나라도 못 마시겠어요. 보는 것도 괴롭네요. 원우야! 배고파 못 참겠다. 마셨어! 비망 토마토 브로콜리 주스를 내가 단숨에 다 마셔버렸다. 원우야, 정말 훌륭해. 이제 편식하는 버릇을 완전히 고쳤구나. 동시에 세계 버그 선수권 대회 공포의 3대 전설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젠, 고맙다. 쑥스럽네. 형진아, 고마워. 그동안 애 많이 썼다, 원우야. 루이디 형, 고마워요. 감동하고 있을 여유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다 채소버그 덕분이야.
연습 못 들겠어. 하지만 이 정도 연습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에 맞출 수가 없어. 좋아, 내일부터 지옥 훈련 시작이다. 미리미리 체력을 길러놔야 대결에서 이길 수 있어. 인조곤충 버그 파이터 다음 이야기. 근육 소년 탄세. 불타는 엔진 출동. 어이, 근데 내가 무슨 대회 나가려고 했더라?